계획은 좀 복잡했어요. 이렇게 돼서 여기 라운드로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근데 잘려다가 중간에 쫙쫙 풀어지고 풀어지고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지금 한 게 이제 요런 상태. 그러면 여기다 하나 더 있구나. 내가 그 뒷마감용인 것 같은데? 아니 이거 아닌가? 아직 안 잘린 건데. 그렇구나.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조그맣게 잘라가지고 이제 중간에 사이사이. 아 얘는 다 됐잖아요. 요거는 좀 어떻게 보면 실패적인 게 포인트가 지금 안 맞아요. 딱. 아. 요거 이제 좀 작게. 아 그럼 또 만드시는구나. 요거는 그냥 이렇게 한가운데다 놓고. 네. 테이블 한가운데다 놓고 안 돌려도 될 것 같은데? 다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안 돌리고 네, 요거는 안 돌리는 걸로 그러면? 이게 지금 요것도 박다가 몇 번 핀 박는데 이게 나무가 나가더라고. 쫙 갈라져요. 또 만들고 요거는 얘 먼저 조립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미 마감은 다 하셨네요? 지금 좀? 사포질은 어느 정도 하신 것 같은데? 예, 사포질 했어요. 네. 이거를 먼저 본드로 저기 붙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마감을 하세요. 투명 오염이거든요, 그냥. 한번 이렇게 바르면. 이게 지금 몇 번 박았다가 삐져나가는 그런 바람에. 박으셨구나. 다시 뗀 거예요? 예? 다시 뗀 거예요? 네. 이게 지금 사실 사포질을 처음 하면 어렵죠. 근데 요런 데가 한 방향으로 이렇게 많이 할 필요는 없고 가시 같은 게 안 걸릴 정도로만 여기를 장갑을 벗고 만져보면 장갑을 잠깐 벗고 만져보면 좀 부드럽죠. 얘는 살짝 한 요 정도만 해주면 되거든요. 너무 많이 할 필요 없이. 네. 그다음에 여기 위에 한번 나중에 휴지 같은 걸로 닦으면 얘가 좀 닦여요. 먼지 같은 게. 그래서 앞뒤로 그 정도만 하고 요런 모서리들만 잘 해주면 한 방향으로만 이렇게. 네. 알보 같은 이거 저거는 못 하겠다. 버닝 같은 거 못 하겠네. 어떤 거야? 버닝. 버닝이 뭐예요? 인두 가지고. 아, 할 수 있어요. 너무 다, 얇은데? 아니, 절대 얇지 않아요. 이 겉에 위에만 지금 이렇게 입혀져 있는 거잖아요. 얘도 나무예요, 안에도. 네, 근데 이거를, 이게 합판이라 안에가 이제 여러 장을 이렇게 겹친 거긴 한데. 어쨌든 다 나무라서 이제 그림 그리시게요? 인두로? 포인트 같은 거 뭐 줄 건지 뭐를 하면 아. 아, 이게 나무는 비 올 때 하면 별로 좋진 않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거 습기를 먹어가지고. 어머 그렇게 민감해요? 네 나무가 되게 민감해요. 얘가 울퉁불퉁해서 얘를 밑으로 하면 안 되겠다, 얘는. 지금 보면. 위로 해야 되지. 안 되겠다. 얘가 어떻게. 살짝 그 들려가지고, 이 윗면으로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균형이 안 잡히네? 네. 아니면은, 일단은 사포질을 끝내면 그때 한번 살짝 키워놔. 이런 식으로 나무도 다루기가 힘든 게 뒤틀려요. 나중에는 많이 마감을 잘 안 해놓으면 마감은 어떤 게 마감인가요? 색칠을 하는 거예요? 네, 오일을 바르고 이제 근데 오일을 발라도 그러니까 막 습기가 많은 데 있으면
이게 물을 먹었다가 건조됐다 그래가지고 뒤틀리는 게 그래서 뒤틀려요. 네. 가는 거. 아니요, 에그백이 한 중간 정도예요. 중간 정도? 네. 아, 800. 그러면 800이고 이게 600이에요. 그게 220. 그게 아마 더 거칠 거예요. 사실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게 맞는데 또 이렇게 넓은 면은 좀 깔끔해가지고 한 600 정도로 해서 곱게만 해주면 소주병이 없으시구나. 네, 저 소주병이 없어 집에. 아, 딱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또 딱 잘 어울리네. 네, 이렇게 딱 하면 어때요? 저희로는 되게 괜찮았거든요. 그렇죠? 이쁘죠? 네, 요런 접대형 손자. 아, 괜찮네요. 그러면 여기가 좀 밝으면 저희가 오일이 두 개가 있어요. 아. 네, 근데 얘는 투명이라 네. 저기서 나뭇결이 좀 더 사는 정도고 아, 네. 얘는 엄버색이라서 네. 살짝 브라운 톤으로 좀 아. 밝게 더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약간 브라운 톤이 더 고풍스럽지 않죠? 네, 그거를 한번 그냥 선택하시면 돼요. 뭘 올릴지는 해서 아마 얘를 올리면 저 손잡이까지 다 발라줘야 될 거예요. 아, 네. 바르는 건 얘로 해가지고 네. 이렇게 슥슥슥슥 이렇게 바르시면 돼요. 아, 네. 얘가 좀 더 센 얘고 얘가 좀 더 약한 얘예요. 그러니까 얘를 해서 해도 되는데 얘를 해서 잘 안 된다 싶으면 얘로 한번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얘로 이렇게 한 방향으로 했잖아요 저번에. 네. 그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사주면 돼요. 얘로 하고 안녕하세요. 그 이 사포질을 먼저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접으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크게 했잖아요. 네. 이제는 이렇게 섬세하게 좀 보면서 좀 거선을 좀 봐야 돼요? 아 근데 이게 깔끔하게 해가지고 화관 자체가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튀어나온 데도 있잖아요. 좀 이렇게 섬세하게 하고. 네. 그러면 일단 본드로 한번 고정을 시키고 그게 피스 같은지 네, 약하다 싶으면 피스나 탁하나 그 다음에 하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드릴도 다 가져오긴 했거든요. 피스랑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다 붙이셨어요? 알겠습니다. 아니면 통일을 하셔도 되고 그거는 이제 디자이너님이 이제 선택을 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통일을 해야 그죠? 그냥 이렇게 그거 빠르게 늘릴 좀. 네, 그래서 한번 보면은 지금 얘랑 투명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투명으로요? 네. 이렇게가 한 몸이고 이게 약간 오렌지 향이 나요. 좋은 오일이라서 만져서 그렇게 많이 할 필요는 없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무잖아요. 이렇게 이제 요거 상으로는 한번 바르고 곱게 사포질을 한번 더 하고 또 한번 올리는 거긴 한데 이제 한 번만 발라도 돼요. 한번 바를 때 이렇게 잘 바르면 되거든요. 이제 군데군데 막 뜨잖아요. 네. 그런 거를 이제 직접 발라주시면 돼요. 생각보다 많이 먹어요. 한 면만 칠하세요? 아니 양쪽 다 칠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이게 마르면 이제 또 뒤집어서 하고 조금 덜 칠해진 데는 나중에 네. 조립하고 이런 옆면 같은 데 더 칠해도 돼요. 이게 생각보다 금방 마르네요.
바로 드신 거예요? 네. 되게 크네요. 그죠? 거기서 이제 약간. 우와, 예쁘네요. 보고 싶었다. 이제 마르는 시간이 좀 들어서. 그러니까 이 설명서보다 3, 4시간 후에 다시 한번 바르라고. 네. 근데 한 번만 발라도 돼요. 아니, 한 번만 발라도 돼요? 네. 한번 바르고 조립한 다음에 가시기 전에 한번 이렇게 좀 발라놓고 가시면 이제 다음에 오면 좀 완성되어 있을 거예요. 아, 예뻐요. 이제 저거 발라도 될 것 같아요. 옆면, 많이 가셨구나. 네. 이게 원래 사포질이 자기가 만족하면 되는 거거든요. 좀 있으면 더 사포질을 하시고. 네. 왜 이렇게 크지? 네, 네. 제가 0.5mm 이거를 잘못 알려드려서. 아, 그래도 딱 만든 것보다는 아마 네. 좀 더 줄여도 될 것 같긴 해요. 이걸 나중에 뭐 이렇게 하면은 어때요? 생각한 대로 좀 나온 것 같아요? 약간 비슷한 것 같긴 해요. 근데 얘가 조금 네. 더 빨개지면 아. 약간 주황빛이고. 네, 근데 아크릴 해보니까 얘도 검정색인데 조금 그렇게 진하지 않잖아요. 이 소재 자체가 투명하다 보니까 조금 그래서 이렇게 아니면은 근데 되게 매력 있는 거 네, 이거 지금 이렇게 하고 이제 뭐 여기다가 약간 액세서리 같은 거 한 건데 이거 물 조금 남았어요. 아 이게 어려워요. 아크릴은 이거 잡는 게. 그래서 얘 말고 또 없어요? 오늘 아무것도 이 방식이랑 그 두 개짜리 결합하는 방식이 또 있거든요. 네 저. 아 저 염색 하시면 그때 이거 결합하는 거. 뭐 이제 이게 얘를 바깥면으로 하실지 아니면 어두운 얘를 이제 바깥면으로 하실지 좀 정해야 돼요. 지금 얘가 밑으로 가야 되잖아요. 얘가 올라와야 되죠. 얘가 조금 이렇게 약간 올라와가지고 그것도 뭐 이렇게 해도 되고 뭐 이렇게 해도 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 얘가 밑으로 가고 나뭇결이 요렇게? 그러면 얘가 이렇게 가겠네요. 요렇게 얘가 요렇게 가겠죠 그러면? 그죠? 그러면 이제 얘를 여기다 낄 거예요. 칸막이? 네 칸막이로 요렇게 가겠죠, 윗면이니까. 근데도 이게 뒤집으면 또 이렇게 돼요. 네. 네. 밑으로 칸막이를. 칸막이를 아래로 가게 할까요? 네, 밑으로.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돼. 그리고. 웃는 건데, 놓기 전에 이제 여기다가 본드 칠을 좀 해야 돼요. 얘랑 쟤랑 뭐 똑같은 쟤는 스윗 브랜드, 저게 더 저청력인가? 저게 더 좋아요, 저걸로 써요. 그러면 지금 걔가 나뭇결이 밝은 애가 위로 올라오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꽂아야 예쁜 거죠, 그러면 그게 한마디가. 만약에 그렇게 들어가면 얘도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안쪽으로? 네, 왜냐면 지금 얘가 제일 겉에 애고 얘 제일 안쪽 겉에 이렇게 되는 건데 들어가려나봐. 그런 걸 이제 정해야 돼요. 제 생각엔 이렇게 가면 이게 맞는 것 같거든요. 가까운 데가? 네, 이게 이렇게 끼어지는 게. 그러면 이렇게? 난 이렇게 어리네. 어느 결을 살릴지. 그럼 선생님
그냥 이렇게 임시로 줘. 한번 근데 지금, 안 들어가죠 지금? 들어가요. 지금 이렇게 하고 망치로 두들기면 들어가요. 또 뺄 수 있는 거죠? 그럼 마모가 되죠. 그래? 네. 내가 느낌을 보려고 그랬어. 네, 느낌 보려면 이제 뒤쪽에 잡아줄까요? 응. 제가? 그냥 볼 때는 우리 옆면은 잘 안 보잖아요, 그죠? 앞쪽에 이렇게 수납해놓고 할 때는 옆면은 잘 안 보이잖아.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이게 나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붙이겠습니다. 네. 이걸로 불 말랐나 봐, 선생님. 그래도 자꾸 오일을 입잖아. 아, 이게 근데 건조를 시키려면 좀 걸려요. 그래서 빨리 조립을 시켜놓고. 근데 뭐야, 막 드라이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럼 얘가 이렇게 벌어져? 좀 이렇게 뒤틀려요. 서서히 건조를 시켜야지. 지금 조립을 해놓고 이렇게 두면 자연으로 건조가 되거든요. 이렇게 뜰 거니까. 이게 본드가 좀 나가면 마지막에 좀 사포로 갈면 돼요. 이렇게죠? 그죠? 네. 큰일 날 뻔했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종이로 만들 때 이제 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꺼지겠죠? 여기다가 그러면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게 할 때 여기다가 본드를 섬세하게 좀 여기만 바른대요. 여기는 바르지 말고. 너무 조금 말랐어요. 이렇게 해서 집어서 제가 뭐 할 테니까 한번 망치로 두들겨 보시겠어요? 네, 이제 여기 네, 고기를 한 두들겨요? 네, 고기 치고 여기 치고 고기 치고.
여기를 쳐주세요. 그런데? 여기가 깨질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한 번 더 볼까? 좀 떴어요? 뜬 데가 있으면. 좀 뒤집어가지고. 휴지로도 본드 같은 걸 좀 닦으면서 하면 돼요. 이거를 끼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요 방향에서 이렇게 해서 망치로 두들겨 주세요. 망치로 가운데를 더 됐어요. 이제 제일 마지막 젤을 끼면 되거든요. 그럼 걔가 어떻게 끼워줘야 돼요? 이렇게 끼워줘야 되구나. 아니요, 이렇게 끼실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죠. 이렇게? 아, 그러면 살짝 안 맞는 부분은 억지로 맞춰야 돼요. 이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다 본드를 칠해야 되겠죠? 짜드릴게요. 이렇게 맞춰야 돼요. 그래서 아 얘가 아닌데 얘인데 이제 망치로 잠시만요. 고기를 잡아주세요. 떴나요? 그리고 아래쪽에서도 이렇게 해서 완성이에요. 하고 본드칠 같은 거 좀 닦아주고 마지막에 이제 지금 요 옆 라인들이 지금 그게 안 됐어요. 오일칠들이 여기만 좀 오일칠을 해서
이게 좀 덧다가 마르면 또 바르고 덜 말랐을 때 계속 올리면 맞아 지금. 얘는 이제 저쪽에다 이제 말려야 되죠. 말리고 이거 얘를 조립하고 두 개 만드신 거예요? 어, 두 개 어떠세요? 네?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되게 잘 맞았어. 이게 뭔가 탁탁 맞는 게. 그리고 이런 비율이 너무 괜찮아요. 여기 이렇게 뜨는 부분도 되게 뭔가 감각 있어 보이고 뒤도 이렇게 딱 잘 맞아서 딱 벽에 붙여서 쓰실 거죠. 저희가 이거를 타카를 할까 했는데 굳이 이렇게 타카 안 박아도 될 것 같긴 해요. 지금 이게 더 멋있긴 한데 손이 많이 가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두 개 해온 이유가 만약에 판매까지 가면 좀 이렇게 해도 좋긴 한데 좀 더 쉽게 가려고 이런 건데 이러면 가격을 좀 떨어뜨릴 수 있는 방면이고 이렇게 가면 좀 더 있어 보이죠. 네, 그래서 집어야 되는데 근데 이걸로 살짝 튀어나왔잖아요. 네. 여기다가 돼가지고 펴주는 거예요. 이걸로 이렇게 깔끔하게는 안 되는데 이거 어차피 바닥면이라 깨져요. 그래서 이거를 되게 조심해서 해야 돼요. 너무 짧은가? 누르실까요? 네, 여기를 살짝 이렇게 눌러주시면 하긴 하는데
조금 이게 짧은 것 같아요. 여기에는 그래도 지금 껴지긴 했는데 안 빠지는 것도 있죠? 네,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두들겨서 이거를 원래 이만큼 더 펴지면서 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도 너무 짧나? 뭐가요? 튀어나온 게? 아니요. 이 정도면 되나? 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제가 못해가지고 못 핀 거예요. 어떤 거냐면 얘가 동그랗잖아요. 얘가 중앙에 중앙에 이렇게 두드려주면 얘가 이렇게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얇은 그 벌어진 큰 고기를 이렇게 돌리면서 이렇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아, 할 수 있어. 조금만 꼼꼼하게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원래 이게 좀 삐져나온 게 더 네. 길면 좋겠는데 짧다. 이걸 이게 되게 애매한 게 그러자니 이걸 더 짧게 하자니 또 갈아야 되고 얘를 또 얘한테 안 맞으면 얘를 또 갈아서 써야 되거든요. 근데 약간 이렇게 포인트가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훨씬 더 괜찮아. 어차피 아랫면이라 근데 얘가 보니까 원래 안에 약간 말려있네. 제가 항상 이걸 갈아서 썼거든요. 얇은 거 했어요. 지금 이렇게 벌어졌잖아요. 네. 지금 어느 정도 마무리 코스트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 위에 주시면 약간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깔끔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 금속이 얘보다 강한 거 그러니까 얘도 망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뭔가 딱 정형화되고 딱 아무러 보이니까 약간 이런 네, 다른 애들은 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도 네. 괜찮은데 뭔가 여백의 미가 있잖아요. 떠있는 듯한 공간에 그게 이제 이거는 통일성이 거기선 조금 없으니까 이렇게 넣어봤다가 이렇게 해봤는데 오! 이 느낌 나쁘지 않아 가지고 가끔 이렇게 해서 좀 디자인이 나오기도 해요. 네. 이렇게 근데 이렇게 이 느낌도 나쁘죠. 아 요게 이제 요 네. 느낌이 된다면 그리고 펜도 굳이 뭐 위로 꼽는다는 의미 없이 그냥 놓고 그냥 놓고 써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렇게 그렇죠. 놔두고 활용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잠깐. 이렇게 또 뒤로 펜을 뒤로 꼽아놓고 이걸로 해도 돼요. 여기다 이제 메모지 같은 거 붙여도 되고 펜 쓸 때는 빼다가
앞에 찌는구나. 앞에 찌는구나. 너무 얇은 거는 그래요. 되죠. 얇은 거. 얇은 거는 그냥 자기가 잘 쓰는 펜은 옆에 가지고 딱 해놓고 그냥 뭐 하다가 급하네 빨리 빼가지고 하고 다시 이제 뽑아놓고 이 느낌도 나쁘지 않아. 괜찮아. 근데 요거는 그러면 이렇게. 근데 요렇게 하면은 떼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네. 느낌이 통일성이 없어지죠. 느낌이 네. 또 가깝해 보여요. 그 만들기도 더 편하잖아요. 네, 그냥 접기만 네. 딱딱하면 되니까. 아니면은 그래서 얘를 일부러 얘보다 센스를 길게 한 거거든요. 맞아요. 걔가 좀 더 높아요. 뭔가를 이렇게 밀 때는 너무 공간이 좁으면은 활용할 수가 없으니까 조금 더 얘를 더 길게 한 건데요. 아니면은 높이를 조금 줄이고 그냥 길이를 조금 더 늘려도 좀 낫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딱 요게 뭔가 이렇게 다 같이 있을 때 네. 딱 그게 여기서 더 커지면 조금 얘네랑 흐름이 안 맞지 않을까요? 느낌. 어차피 여기 많은 걸 꽂으려는 네, 건 아니니까 그래서 얘는 커팅을 하고 그냥 약간 예미처럼 공간에 띄우는 게 느낌이 더 날 것 같죠. 네, 그게 다물어지는 느낌보다. 요게 약간 네, 저가 봤을 때도 약간 뜨는 게 그냥 그렇죠. 그게 조금 뜬다고 그 안에 있는 게 나가지 않을 네, 거면 네. 공기 나름대로 뜨는 거 그냥 공간에 여기 띄우면 넓이가 좀 있잖아요. 급할 때는 거치대 아니어도 아무거나 이렇게 급하게 뭐 이렇게 넣을 때 키홀더 같은 것도 그냥 잠깐 네. 약간 요거는, 자리함이죠 자리함. 요거는 딱 괜찮은 것 같은데요? 네. 아, 요거는 딱 이거는, 역시 제일 많이 수정하니까 이렇게 네. 이거는 있으니까 딱 좋은 것 같아요. 네. 사실 이렇게 세 개를 커팅을 하면 네. 커팅비가 네. 28,000원이 나와요. 네.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 않죠. 왜냐면 세 개 커팅하는데 28,000원이니까 하나당 한 그다음 9,000원, 8,000원 정도의 이제 재료값이나 생산값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거를 좀 더 양이 많아지면 더 떨어지겠죠. 얘의 최대 값이 이제 한 8,9,000원 만드는데. 그러니까 재료비하고 다 네, 인건비는 근데 포함이 안 되는 그렇죠. 상태긴 한데 일단 그렇긴 해요. 네. 그걸 가지고 만약에 판매를 하신다면 한 적어도 한 2만 원대는 이렇게 판매를 하셔야 이게 회전이 될 거예요. 네. 근데 소재가 되게 비싼 소재긴 하거든요. 사람들이 봤을 때도 약간 비싸 보이는 소재라서 충분히 나쁘지 않아요. 네, 얘는 딱 이렇게 정리를 하고 얘는 저희가 한 번 더 커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얘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 번 더 하시겠어요? 아니면 그러게요. 통일감을 주려면 한번 네. 그냥 느낌을 같이 거기에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럼 하는 김에 네. 그거까지 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센치는 조정하지 말고 그냥 여기만 네. 얘만 없애는 걸로 네. 얘만 없애고 그냥 라운드 커팅으로 이제 해서 깔끔하게 이렇게 요렇게. 네, 똑같이 네. 네. 해서 그럼 센치는 수정할 필요 없죠? 그죠? 그냥 딱 지금 딱 이 느낌인데 어차피 여기가 조금 벌어지는 느낌이니까 네. 좀 길게 가요? 좀 더 길게 간다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얘를 더 길게 가면 얘가 조금 밖으로 나온다는 느낌. 그건 좀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냥 이 느낌으로요? 사실 이렇게 또 만들어봐야 알긴 하는데 맞아요. 만들어보고 이게 나을 것 같아요. 이 길이에서 이렇게 잘라버리는 게 그러면 얘만 이제 커팅해서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마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사포를 올려야 될 거예요. 그래? 정확한데? 네. 이게 건조가 돼야지. 그 사실 여기 설명을 보면 샌딩이 이제 사포질을 말하는 거예요. 사포질 한 다음에 먼지를 없애고 오일을 바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사포로 가볍게 샌딩을 한 다음에
오일을 또 올려야 되는 거예요. 아, 먼저 그걸 발라야 돼요. 제가 잘라놨거든요. 거기. 이게 말리는데 한 30~40분 걸리겠죠? 이거를 조립을 하고 할까요? 아니면 아예? 네. 뭐 크게 조립한다고 이게 바르기가 힘들지 않을 것 같으니까. 아니면 그냥 발라놓고 할까요? 얘 따로 다 조립, 바르고 조립할까요? 그럴까요? 여기다 한번 테스트 해봐요. 얘 안 쓸 거잖아요. 거기다가 한번. 걔는 쓰는 애인데? 얘는 안 쓰는 애잖아요. 얘를? 네. 그 정도로 어떻게 올라와요. 대신에 그게 나뭇결이 죽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어떨까요? 그거는 한번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투명 바르면 그냥 투명은 이 색깔이고 네. 이거는 네, 약간 이걸로 가죠 뭐. 네, 저는 그게 알겠습니다. 과감하게 이제 너무 많이 칠할 필요 없거든요. 지금 되게 많이 칠해져가지고 많이 네. 짝짝짝 그 얘네가 이제 이렇게 껴지는 거죠? 네. 아, 살짝 한 거예요? 네. 이렇게 껴지니까 이 아랫면은 굉장히 복잡한데요? 네, 이게 껴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복잡해요. 그냥 이렇게 탁하로 탕탕하면 쉽긴 한데 그렇게 할걸 그랬나봐요. 네, 근데 또 이게 이렇게 맞춤식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근데 예쁘다 근데요. 네, 이런 데가 이제 느낌이 굉장히 좋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이제 본드칠을 하나씩 해서 제가 하나씩 만들게요. 누가 왜 이렇게 잘해? 이게 아까 아래서 한 게 책상에 힘을 못 받아서. 아, 그래요? 됐어요. 재밌네요. 딱 껴지는 게 좋죠. 네. 그래서 색깔이 되게 진하게 올라왔네요. 예쁘다. 아랫면도 나무가 완전 달라졌죠. 네, 완전 예쁘네. 난 이렇게 듬뿍 안 했는데 듬뿍 해야 되는 거. 원래는 좀 이렇게 듬뿍 해주고 나중에 어차피 사무질로 닦으면 되니까 듬뿍 해주는 게 더 나아요? 네. 그래서 잠시만요. 이거를 살짝 이렇게요? 네. 가보고 안 나와요. 잘 들어갔는데요? 그 다음에 이쪽도 살짝 또 살짝 됐나? 봐요? 네. 이제 한번 이렇게 돌려보면서 네. 살짝 덜 들어간 데 있나 여기도 싹 들어서 아 이렇게 하면 싹 빠지는구나. 네, 안에 본드가 좀 빠지잖아요. 이제 여기만 살짝 고운 걸로 갈아주면 돼요. 아 본드 칠한 데는? 네, 본드 나온 거는 그리고 이것도 완성했네요. 이제 아마 이게 저기 튼튼할 거예요. 그래도 조금 좀 더 빠지면 아 얘도 오일칠을 오늘 해줬어야 되는데 네? 오일칠을 좀 본인이 어떤 잘 만드셨네요. 사진이 되게 잘 나오는데. 이거를
저기다가 보관을 해둘게요. 아, 그게 이런 느낌이야? 핑크색이구나. 네. 또 다르죠? 아, 약간 원래 그래요. 네, 결합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결합을 여기서 확 올라왔네, 나무색. 이게 중요한 게 이게 정확하게 두 개가 같은 위치에다 돼야 돼요. 그렇죠. 네. 이거는 이 마킹을 하고 하는 게 좋거든요. 지금 그러면 가르쇠로 줄을 자르 잴까요? 네. 세칸 내에서 이렇게 붙여서 하면 될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러면 세 칸. 요것만 딱 맞춰야 돼요. 지금 몇 시죠? 25니까. 여기가 한 4.8 정도. 25니까 어느 정도면 4인데? 맞춰야 5cm, 5cm씩 잡죠? 근데 위에, 그럼 위에도 5cm인가요? 5cm. 여기 이쪽으로 살짝 한 정도. 네네네, 됐어요. 네. 된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5.3cm 정도? 근데 아마 5.3cm 될걸요? 네, 된 것 네. 같아요. 네, 됐어요. 여기를 양분 다시 5.3을 네. 램프 넣을까요? 소리 아, 좀더 됐어요? 네, 된 것 같아요. 그러면 5.3. 얼추 나오겠는데? 네. 이거 박아줄 수 있어요? 제가 잡고 있을게요. 그 박는 걸로 되어 있나요? 왔어요? 금방 왔어요? 네. 이거 어제 시킨 거예요? 어제 오후 2시에. 김장 안 하냐고? 여기 길이를 잴 수 있을까요? 다시. 네. 정확하게 맞춰야 돼서. 싫으니까 느낌이 하는데. 네. 정확하게 맞춰야 되거든요. 지금. 조금 얘가 얘를 흥을 팔걸 그랬다. 근데 지금 장갑 껴서 그럴 거예요. 요게 길이를 똑같이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전 가운데 맞춘 거 아니에요? 네, 그렇긴 한데. 가운데, 조금씩 밀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5.1. 한 0.1. 그러니까 여기가 차라리 이거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하지 않으려나요? 이렇게 해서 4.7. 4.7. 왜냐면 이거 되는데 조금만 힘든 건데 이렇게 위에만 맞추면 되니까. 아래가 3까지 해서 위에 5.7. 4.7. 4.7. 좀 더. 이쪽으로 좀 더. 네, 네, 됐어요. 그러면 네, 4.7이면 4점 조금만 더. 위로? 됐어요? 네, 조금만 더. 0.1. 네, 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아, 잠시만요. 네, 이쪽 먼저. 이제 얘를 말리면 될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